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당분간 다니실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쭈빗쭈빗하면서 당분간 다닐 거잖아요. 결론이 나왔어요. 당분간 다닐 거고.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다리 떨면서 다니시겠습니까? 심장 떨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꿈과 미래의 이미지만 생각하면 3초 이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거든요. 미래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계속 상상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고 그냥 소망, 희망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인생.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과 다르게 바꾸고 싶다.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언어는 거울인데요. 거울은 우리가 언제 보냐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똑같은 생각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급지게, 굉장히 품격 있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언어를 딱 보는 순간 와,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을 바로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한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언어는 생각의 옷이기도 하지만 또 감옥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틀에 박힌 언어를 계속 쓰게 되면 내가 쓰는 언어의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내가 바뀌고,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영어 중에 워드 크리에이트 월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세계를 창조하려면 언어가, 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언어가 다섯 개밖에 안 되면 세계를 다섯 가지밖에 창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언어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이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드 크리에이트 월드 자리에다가 마이 라이프를 대입해보세요. 워드 크리에이트 마이 라이프.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내 인생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과 다르게 바꾸고 싶다.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남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몇 살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지식인사이드 유튜브 강의 듣다가 너무 감동적이야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당분간 다니실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쭈빗쭈빗하면서 어쨌든 당분간 다닐 거잖아요. 결론이 나왔어요. 당분간 다닐 거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다리 떨면서 다니시겠습니까? 심장 떨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다닐 거잖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다리 떨지 마시고 심장 떠는 마음으로 직장인의 자세에서 장인의 자세로 이렇게 다니면 어떨까요? 왜냐면 당분간 다닐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고진감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모시는 세계 최고의 성애는 공자, 맹자가 아니라 우자와 놀자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분간 한양대학교 갈 거고,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재밌게,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해서 행복했다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지금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요,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를 분석해보세요. 거기에 부정적 감정이 들어있는 언어들은 다 이렇게 떼내고, 예를 들면 뭐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코로나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를 덕분에로만 바꿔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 바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서로 설명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유영만 교수의 이런 모습은 왜 이렇게 생긴 거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의 미래를, 저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매지네이션, 상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상상하고 어떤 이미지로 그려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미지, 앞으로 이미지가 5년 후에 10년은 어떻게 바뀔지 결정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그렸으면요, 그거를 열망하고 갈망해야 되거든요. 아, 저건 내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전의 3대 요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주먹이 불 끈적이는 거야. 아, 저거 말이야, 내가 달성해야 될 거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내 꿈과 미래의 이미지만 생각하면 3초 이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 비전은 이렇잖아요. 비전을 듣는 순간 3초 이내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막 3년 후에 매출 30조 달성, 매출 30조 달성하면 혹시 휴일 반납하고 야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허리 관절염 디스크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방법은 자기 암시를 바꾸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계속 상상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고 그냥 소망, 희망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인생.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어느 초등학생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 안에 제주도, 독도, 울릉도 이렇게 다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저렇게 구현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심장이 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방법은 일단 꿈만 꾸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주로 밤에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꿈은 낮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꾸는 꿈을 그리고 써야 됩니다. 그걸 갈망하고 계속 자기 암시로 그걸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요, 제가 보기에 그 꿈이 실현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요,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문 지식만 풍부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전문적으로 문외 아닌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인간들,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성공과 부의 창출의 원동력은 전문 지식이 일단 기본 필요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전문가가 돼서 다른 전문가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 지식을 세상에 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두 번째, 저는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있고요, 뱀 장사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머리를 끄덕이게 만들어요. 머리 끄덕인 사람은 끄덕이고 뒤에 나가서 딴짓하거든요. 행동 안 해요. 근데 뱀 장사는 뱀에 대한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설득해가지고 길 가던 사람을 발길이 안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뱀을 사게 만들거든요. 그럼 세상은 누가 움직이느냐? 이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해서 감동받게 해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 전문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문 지식이 풍부한 건 기본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현장에 구현되는 과정에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 전문 지식을 세상에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저는 아이디어거든요.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을 세상에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생각, 전문 지식은 그냥 서가에 꽂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는 서가에 꽂혀 있을까요? 누워 있을까요? 서가에 꽂히는 순간 책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책은 죽어라고 매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는 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생각을 딱 제목에다가 아이디어 한마디로 딱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한 줄로 표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성공한 사람인데 근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 보셨나요? 기본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거. 그런데 농업적 근면성만 갖고 있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어를 현장에 구현시키는 상상력이 중요한데요. 상상력에는요, 제가 보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합성적 상상력, 뭐 창조적 상상력, 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감상실이라는 컨셉을 만들었거든요. 감이 뭐냐면요, 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감수성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셔요. 자, 그럼 여기 PD님은 저하고 회식을 하는데 삼겹살에 소주를 맛있게 드시고 저는 못 마시면 우리 PD님은 기분이 좋으세요? 가슴이 아프시죠? 자, 그러면 타인 아픔을 포착했으면 이제 상상력이 뭐냐면요,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를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철저하게 이연 연상입니다. 두 가지를 연결시켜가지고 연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니까 PD님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유영만 교수한테 소주 가습기를 하나 사주셔가지고 가습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소주를 입으로 못 마시니까 액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소주 가습기가 탄생한 비결은 제가 소주를 못 마시는 아픔을 PD님이 가슴으로 감지한 공감 능력에 플러스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유영만 교수를 어떻게 하면 소주를 마시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뭐가 바꾸느냐? 아이디어를 몸을 던져가지고 실험하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어제와 다르게 도전해보고 이런 경우가 저는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수성으로 포착된 아픔을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성, 상상력, 실험정리, 그래서 감상실이라는 컨셉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 아이디어는 교실에서 나오지 않고 감상실에서 나온다. 자, 그러니까 상상력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자로 끝나는 말 중에 힘력자가 붙어있는 단어는 상상력밖에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공상력이라고 합니까? 망상력, 환상력, 허상력,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로지 상상에만 힘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요, 감탄사를 많이 씁니다.
아,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구나. 대단하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한탄, 이런 언어를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들이대학교가 있고 걱정대학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막 들이대고 저질리면서 언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묻어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어에 이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들이대학교 학생들은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냐면요, 다채로운 언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운동했다, 나는 어제 술 안 마셨다, 이렇게 다채로운 인상을 사는데, 걱정대학교 학생들이 쓰는 언어는요, 껄떡거리는 언어를 쓰거든요. 어제 술 안 마실 걸, 이렇게 후회하고, 아, 어제 운동할 걸.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쉬운 언어지만 임팩트 있는 언어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된다. 뭐 굉장히 간단한데 갑자기 확 먹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물건과 마음의 차이, 범인과 애인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단순함은 치열함의 선물이고요, 복잡함은 나태함의 선물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몸의 언어를 쓰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의 언어를 씁니다. 예, 몸의 언어는요, 꽃입니다. 머리의 언어는 맴돌고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리가 왜 아프냐면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해타산을 따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데, 가슴이 아픈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몸을 던져서 그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는 건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러니까 몸의 언어, 가슴의 언어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주로 해보지 않고 책상에서 관념적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가 바로 저는 머리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오랜만에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엄마 손잡고 그랬더니 이제 과일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거 앵두 한 우큼 집어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안 집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야, 저거 공짜인데 너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아, 아저씨 큰 손으로 집어주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내 조그만 손으로 못 집어서 집은 조금밖에 못 먹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건데, 엄마가 그걸 모르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상상력, 호기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옷을 자꾸 벗어가지고 아이한테 자꾸 덮어 씌우니까 아이가 자꾸 이제 어른들의 생각을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상상력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자꾸 죽어버리냐면요, 여러분, 5살 때 아이가 호기심이 어린 질문이 하루에 평균 65번 질문한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불가사의였었어요. 그런데 40년이란 45세가 되면 불가사의가 딱 7개밖에 안 남아요. 7대의 불가사의. 그리고 쓰는 단어가 이래요. 원래 그랬마, 물론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원래 물론 당연히 늘어나면서 상상력이 죽어버리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은요, 생각 너머의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리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안 될 것들을 문해적으로 상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곤충을 3등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은 머리, 가슴, 배라고 그러는데,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는 곤충을 잡아서 3등분하면 가로가 3칸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썼어요. 죽는다.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가 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제 좌뇌로 논리적으로 답을 쓰냐면, 틀에 박힌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은 이 운해적인 상상력을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10개 중에서 3개 먹으면 몇 개 남느냐? 그러면 어른들은 7개 남는다 그러는데, 아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여러분, 자꾸 어른들의 생각에 옷을 덮어 씌워가지고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이 아이들의 상상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언어와 부자, 뭐 성공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 책에서 많이 얻었지만, 저는 최근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게 무려 1억 2천만 부나 팔렸던 베스트셀러였었고요. 이 책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책의 저자가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성공의 비결을 이 책에 집약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책에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어른만 알면 좀 그렇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일단 시작하면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에 대한 감각, 성공에 대한 감각, 행복에 대한 감각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의 많은 아이디어들로 아이들도 많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다행히 이 책에 어린이용 버전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꼭 한 권씩 선물로 드리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책은 뇌물이거든요. 왜 뇌물인지 아십니까?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장 되고 싶은 꿈이 뭡니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꿈만 꾸운다고 갈망한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러려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부자들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저는 이 책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한번 읽어보시면, 부자들은 적어도 이런 원칙, 이런 습관, 이런 규칙을 밥 먹듯이 지켜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된 사람 보고 침만 흘리지 마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땀을 흘리세요.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은 침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립니다.